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희이고요. EY랩에 계속 꾸준히 참여를 해서 어쩌다 보니까 7기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최근에 업무가 기존에는 이제 UI랑 마케팅 프로모션 디자인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브랜드 디자인 쪽으로 넘어와서 업무가 아예 좀 바뀌게 돼서 관련해가지고 좀 주제를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UI랩 에서는 또좀 새로운 분야여가지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브랜드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주제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는 이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인데,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보다는 이 가이드의 전략이나 그리고 그 문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브랜드 스타일 가이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브랜드 가이드가 브랜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이자 규칙 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로고랑 컬러, 또 타이포그래피, 또 이미지 그 목소리 어조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이스톤이라고 하는데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이러한 좀 전달하는 이제 브랜드가 전달하는 언어나 이제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 일단은 인터널과 익스터널 브랜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내 문화 관련한 브랜딩을 얘기를 하고 익스터널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이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널과 익스터널 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통합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매체나 어느 플랫폼에 적용해도 사용자한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가이드 제작 단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될건 이제 브랜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올바른 포지셔닝을 통해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회사나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주요 이제 연관 부서 이제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문서를 이제 작성하면서 그걸 취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신규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리뉴얼할 때, 이 브랜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포지셔닝하고, 그리고 비주얼적인 성격과 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전략가와 디자이너로 볼수 있는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많이 휘둘릴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전략이 좀 탄탄하다고 하면은 이제 고객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좀 고객과의 합의점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할수 있게 되고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고객과 이제 동일한 비전에 맞추어서 이제 전략을 진행하고 그게 비주얼 전략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전략이 없이 이제 디자인으로만 소통을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처음에 의도를 잃어버리고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비주얼 작업까지도 이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브랜드 영역을 좀 한번 보시면은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전략 그리고 터치 포인트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교차점이 이제 브랜드이고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이제 아이덴티티와 터치 포인트 사이 그리고 포지셔닝은 아이덴티티랑 전략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시각적인 것 이외에 이제 톤 오브 보이스라 그래서 이제 언어나 감정 같은 걸 전달하는 게 전략이나 터치 포인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이제 통합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랜드 전략을 좀 이렇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워크숍 같은 거를 진행해가지고 연간 부서 사람들과 만나서 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제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비전이나 브랜드 DNA 그리고 가치 그리고 오디언스라고 해서 청중은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퍼스널리티 그리고 경쟁사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 앞단에서 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단어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브랜드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전과 미션은 이 브랜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관되게 전달되는 이야기고, 특히 이게 몇년 동안에 이제 로드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추가될 수 있으며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이제 다양한 관계 부서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수 있고 뭐 5년 뒤에는 이러한 브랜드가 될 거다. 10년 뒤에 15년, 20년 후 이런 식으로 시기를 정해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브랜드 DNA인데요. 브랜드 DNA에서는 이제 골든 서클이라고 그래서 이제 what, how, why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게 what에 포함되고요. how는 이제 경쟁사 대비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why는 조금 더 뾰족하게 가야 될것 같아요. why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 브랜드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제 뭐한 문장이나 뭐 간단한 이제 단어 정도로 정의할 수 있도록 이제 브랜드 DNA를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브랜드 가치인데요. 브랜드 가치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존재 이유를 확정시키는 거고 우리가 가지는 브랜드의 좀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좀그 워크숍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정답이 딱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관련한 가치를 좀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좀 진부한 표현보다는 좀더 이제 차별에는 뾰족한 단어나 뭔가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브랜드 가치는 코어 밸류라고 그래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뭐 다섯, 여섯 개까지 이런 단어들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청중 페르소나라 그래서 이거는 이 브랜드를 런칭할 때나 리뉴얼할 때뭐 서비스 관련한 것일 수도 있겠고 잠재 고객 페르소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상의 이제 고객을 대표를 하는데요. 페르소나를 문서화해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잠재 고객 유형을 정리를 하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 지역이나 나이대, 가치, 행동 등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뭐 이런 식으로 뭐한 명으로 정말 깊게 팔 수도 있겠고 한 세네 명 정도의 그 페르소나를 정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페르소나는 간단하게 그냥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제 잠재 고객을 생각하시면 되고 뭐 페르소나 관련된 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품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 결과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우리 고객을 좀 잠재적으로 좀 설정을 하는 거는 이제 통찰력을 좀 찾고 브랜드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단계로 페르소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퍼스널리티인데요. 퍼스널리티는 브랜드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이 우리 브랜드랑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정의를 할수 있고 이 퍼스널리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시각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진행을 했을 때 정말 이게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을 형성을 하게 돼서 좀더 보시면은 이렇게 맵을 통해서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가 이제 모던이랑 트레디셔널에
중간에 우리 현대적이고 전통적인 거 중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생각을 할수 있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정반대의 단어, 네, 정반대의 형용사를 통해서 그 사이에 어디에 위치했느냐를 얘기를 할수 있고 워크숍 안에서 이제 그 다른 관계 부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 그래서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데 조금 더 다양한 이런 그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이제 시각적으로 뭔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쟁 환경인데요. 경쟁사 대비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이 경쟁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정립을 하게 되고 경쟁 환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표 분쟁이나 기업 합병, 이제 디자인 문제 등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특히 실무에서 보니까 이제 네이밍 관련된 부분을 또좀 되게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이밍이 법적으로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러한 거 맵을 많이 좀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매핑이라 그래서 이것도 정반대적으로 좀 극과 극의 단어들을 활용해서 이제 맵을 그린 다음에 경쟁사들을 쭉 나열해 보고 그 경쟁사 대비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신규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쟁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 A와 B의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는 A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내용을 되게 수집하고 우리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좀 정의 내리는 단계가 지나갔다고 하면은 이거를 브랜드 전략 문서로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브랜드 디자인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 앞단의 과정에서 우리 브랜드의 포지셔닝이나 또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브랜드는 이러한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고 이러한 좀 터치 포인트를 제시를 할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략 문서를 그냥 이게 간단한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쭉 예시를 좀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 목적을 찾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클, 골든 서클을 통해서 우리 제품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고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한줄 정도의 그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비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는 이러한 상황인데 5년이나 10년이나 15년 후 이런 식으로 쌓여가면서 우리 브랜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가 필요하고 이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성이 없을 만큼의 큰 비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위협적일 수 있을 만큼 이 비전은 충분히 크고 담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즈니스 주기가 짧은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수정을 해서 뭐 1년, 2년 연 단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시기를 그 브랜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핵심 가치와 이제 철학을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경험과 느낌으로 나눠지고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좀 나열해 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가지는 이제 긍정적인 점, 그리고 부정적인 점을 나열해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타겟 오디언스라 그래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목적은 뭔지, 그리고 문제는 또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욕구나 이런 것들은 뭔지 해서 고객 프로필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그 페르소나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 활동에서 잠재 고객들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선호도나 이제 행동 패턴 같은 거를 좀 이거를 정리하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거를 이 문서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 조사인데요. 그 마켓 그 앞에 보여드렸던 매핑을 통해서 XY축을 좀 극단에 뭔가 정반대되는 단어나 형용사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경쟁사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뭐 A 브랜드, B 브랜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우리는 뭐 as is는 여기였는데 앞으로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요소를 찾는 데는 요 시장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성이나 가격이나 뭐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XY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지도인데요. 인지도 목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이 임팩트, 로우 임팩트, 그리고 뭐 쉽게 가는 방법, 좀 어렵게 가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마케팅 수단을 쭉 나열을 해보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이 맵에서 어디에 좀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할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대해서 쭉 나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를 좀 빨리 뭔가 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지와 이제 뭐 로우 임팩트 사이에 좀 위치를 해서 좀 단순하게 먼저 진행해야 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이트를 통한 거나 뭐 블로그나 뭐 SNS, 뭐 이메일, 그럼 오프라인이면은 박람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좀 마케팅 전략을 짤 수가 있고, 쉬운 거 먼저 실행하는 게또 필요로 하고, 이 마케팅 전략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퍼스널리티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이 퍼스널리티를 잡기 위해서 좀 이렇게 포지셔닝 이렇게 점을 찍어서 진행을 했다면, 이 문서 자체에서는 좀 대표적인 이제 그 회사의 이제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표를 이렇게 12가지로 정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12가지로 나눈 구조에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정의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보이스 같은 경우도 정말 극단의 이제 양 극단의 또그 위치에 있는 사이에서 우리 브랜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중간에 위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점을 찍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 톤을 정의를 하고, 우리는 좀 재밌는지 아니면 좀 심각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 우리는 조금 더 재밌고 좀 영하고 이런 경우면은 저렇게 뻔히에 좀더 가깝게 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 보이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브랜드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브랜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든 채널에서 일관되게 이 목소리 톤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광고에서나 뭔가 이 서비스 앱에서 이제 카피 같은 경우가 이 브랜드 보이스에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브랜드는 시끄럽고 약간 좀 재밌는 보이스를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정적이고 조용하고 약간 내성적인 사람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보이스 톤도 페르소나랑 좀 동일시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또 진지한지 아니면 재밌는지 아니면 캐주얼한지 아니면 포멀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보이스 톤을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태그라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브랜드의 한 줄에 이제
핵심 문장을 만드는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얘기했던 우리의 브랜드 뭐 퍼스널리티에 관련된 뭐 단어나 아니면은 브랜드 가치를 했을 때뭐 정의됐던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해본 다음에 그러면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단어를 거기서 선별을 해서 메시지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고객이 좀 봤을 때 우리 브랜드를 다른 경쟁사 대비 딱 이제 뾰족하게 차별화되는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거에 뭐 저스트 두잇이라든지 애플의 뭐 싱크 디프런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굉장히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좀 태그라인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라인을 정하는 것도 되게 쉬운 작업은 아니긴 한데 앞에서 얘기했던 쭉 단어로 나열을 해서 거기서 좀 이제 뾰족하게 하나의 문장을 좀 찾아내는 방법하고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정답은 없이 그냥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브랜드 관련된 키워드를 쭉 이제 가지치기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우리만이 가져갈 수 있는 고유한 단어들을 몇 가지 선별을 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을 앞에서 이제 좀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문서화를 했다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제 페이지 원페이지로 좀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축을 할수 있고 이걸 통해서 브랜드 전략을 좀 이제 정의를 딱 내려서 브랜드 디자인은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이 앞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디자인을 했을 때 이제 설득하는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실무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 내부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전문 대행사나 업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경쟁사 같은 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 과정을 좀 내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내부에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과정은 꼭 이제 내부에서 좀 진행되는 게더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앞에서 이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워크숍이나 이제 문서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면 다음에는 이제 브랜드 디자인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앞에서 정의했던 것들을 좀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는 비주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문서를 진행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략적으로 개요를 잡는 거고, 이 개요를 잡는다는 건 리스트를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가이드에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 좀 대략적인 개요를 잡는 거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인데, 브랜드를 소개하는 거, 그리고 뭐, 컬러나 이제 타이포나 이제 요소, 그래픽 요소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정의 내렸던 거를 어떻게 좀 브랜드 가이드에서는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의를 해볼 수 있고, 뭐, 이미지가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목소리 톤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대략적인 개요를 잡아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종 사용자를 설정하는 건데, 결국에 이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는 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가이드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공유하도록 이제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가이드인지에 따라서 이제 용어나 또 공유되는 포맷들이 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그냥 외부까지도 이제 다운로드 가능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외부까지도 포함하는 가이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포맷을 정하는 건데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포맷으로 전달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했을 때또 적절한 포맷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PDF로 많이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무를 진행하면서도 이제 PDF 파일로 이제 다른 부서에 브랜드 가이드를 많이 하고 있고,
인쇄를 해서 뭔가 책자 형식으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쇄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PDF로 PDF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PDF로 공유되는 이유는 이제 원본을 좀 포함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를 좀 편집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PDF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DF로 진행을 했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공유 대상자한테 이제 원본도 공유해야 될지에 따라서 이제 좀 파일을 좀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것 같고, 폰트를 좀 공유를 할 때도 이 브랜드 가이드에 적용됐던 폰트가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만약에 유료 폰트라고 하면은 폰트까지도 제공을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러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 작업 원본 자체를 또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인디자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PDF로 그걸 만들어서 일러스트에도 사용을 할수 있게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이제 가이드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브랜드 가이드를 볼수 있게 하고 필요시에 다운로드 할수 있는 이제 웹 기반 형식인데요. 최근도 그렇고 이전부터도 계속 이제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브랜드 가이드를 좀 올려서 다운받을 수 있고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 내에서는 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브랜드 소개인데요.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인트로 부분이고, 이 브랜드 소개 부분은 워크숍이나 앞에서 진행했던 브랜드 전략을 진행했을 때,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다라고 핵심 문장으로 간단하게 좀한장 정도, 한두 장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 전략 같은 경우도 앞에서 좀 정의를 했었던 내용들을 짧고 요점만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봐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어서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을 진행하고 들어가야 할 포인트만 딱 잡아서 적용을 하게 되고, 가능하면 좀 짧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가이드에서 제일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로고 부분인데, 이 로고에 대한 개요나 이제 클리어 스페이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사용될 뭐 최소 사이즈에 대한 규정도 정할 수 있고요. 로고 사용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을 추가 설명 예시를 통해서 로고를 어떻게 좀 적용하는지, 이제 어떠한 포맷 안에서도 이 로고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브랜드 가이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로고 같은 경우는 되게 더 자세하고 디테일할수록 좀 그 가이드를 봤을 때좀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 디테일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로고가 다른 그 서비스랑 뭔가 연결해서 적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 예시를 통해서 뭐 돈트 사례를 많이 적용할수록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로고의 색상을 좀 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로고를 좀 약간 뭐 사이즈나 이런 모양을 변경을 했다든지, 그림자를 넣었다든지, 뭐 투명도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적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색상이나 그림자, 그리고 모양 변형 등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고 그 브랜드 가이드 내에서 로고를 적용을 했을 때 이제 클리어 스페이스라 그래서 기본 크기 표준을 좀 기재를 꼭 하고 있고요. 이 여백 안에서 이 로고를 적용해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이나 이런 데 사용했을 때좀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사이즈, 이제 최소 사이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했을 때이 로고는 어느 정도의 최소 사이즈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같이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밀리미터로 진행을 하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픽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로고를 이제 클리어 스페이스랑 그리고 최소 사이즈를 같이 기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컬러인데요. 컬러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메인이나 세컨더리 컬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컬러 비율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적용을 해서, 아, 이 브랜드는 어떠한 컬러가 메인 컬러로 사용하고, 좀 이제 서브나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아, 이게 화이트와 이제 블랙 같은 경우가 메인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서브 컬러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 색상 사용에 이렇게 계층을 좀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팬톤 또 RGB, CMYK, HEX라고 해가지고 컬러 값을 지정한 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온라인에서 사용했을 때는 이제 RGB나 ATX 값이 또 필요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인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팬톤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팬톤 컬러의 값을 또 적용을 하고 CMYK를 적용했을 때의 값을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까지도 다 기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컬러를 또 제시하는 방법하고 이번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두 번째 지금의 방식이 컬러의 비율을 좀 보여주기에는 훨씬 좀 눈에 좀 시각적으로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이거를 보드 면적을 나누어서 좀 사용 비율을 알수 있게 정의를 한 경우입니다. 컬러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한 예시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적용 가능하지 않은 예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배경 컬러 대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don't의 적용 사례로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포인데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사용할 폰트를 지정하고 이제 이 타이포 그래피를 적용하기 전에 두께미 사이즈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본 다음에, 아, 이 브랜드에 맞는 우리의 폰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최종 정의를 하고 가이드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체 폰트를 좀 개발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폰트를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료 폰트라면 상관이 없는데, 유료 폰트를 적용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부에서는 뭐 유료 폰트를 이제 공유를 해서 진행해서 크게 문제 될건 없지만 외부에서 만약에 그 브랜드 가이드를 사용할 때그 유료 폰트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무료 폰트를 제공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이제 다운로드 링크까지 제공을 해주면은 네, 좋습니다.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틀이나 뭐 헤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가이드를 지정을 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적용 예시까지도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할 때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브랜드 엘리먼츠라 그래서 브랜드 뭐 그래픽 요소 될 수도 있고 아이콘이나 그리드 시스템, 뭐 데이터 시각화,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과 같은 모든 이제 브랜드 디자인의 시스템 요소를 정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넣을 수 있고요. 이제 로고를 넘어서 시각적 언어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이러한 좀 브랜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뭐 이런 카피나 뭔가 이런 문장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시 같은 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이 브랜드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그래픽 요소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사진 이미지인데요. 사진 같은 게 굉장히 브랜드
그 디자인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이 사진의 이미지 톤을 정의해서 브랜드 성격을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좀그 톤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브랜드 본질에 초점에 맞춰서 묘사가 될수 있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브랜딩, 뭐 인터널 브랜딩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뭐 인물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에 좀 어두운 톤이 들어간다거나, 뭔가 좀그 표정 자체나 인물의 표정 자체,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고 심플한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 톤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도 가이드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거는 디자인과 브랜드의 그래픽이나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다양하게 좀 적용을 하는 게 이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에서 좀 필요로 하고요. 터치 포인트랑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과 이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 그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이 브랜드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고요. 브랜드와 고객의 접점에 위치하는 디자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관련된 책자나 뭐 이러한 그 의류 같은 게될 수도 있고, 명함, 그리고 사이트, 그리고 배너, 이런 광고들, 모든 걸다 포함해서 우리 브랜드가 가지는 뭐 컬러나 타이포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브랜드의 적용 사례에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브랜드 가이드 사례를 두 가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양한 사이트를 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디지털 기반으로 브랜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 스타벅스랑 이제 아우디 사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스타벅스의 이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사이트이고,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고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스타벅스의 로고 관련된 이런 가이드들이 쭉 들어가고, 컬러를 봤을 때 아까 컬러의 이제 계층 구조에 따라서 비율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스타벅스 브랜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 그린이 있고 액센트 그린이 있어서 이 비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웜 뉴트럴 컬러와 쿨 뉴트럴 컬러, 화이트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굉장히 매장 분위기나 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도 컬러를 좀 이렇게 정의를 해줘서 뭐봄 시즌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뭐 여름 시즌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진행된 사례, 이런 것들이 또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컬러랑 이런 폰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보이스 같은 경우도 예시를 보시면, 네, 우리는 이러한 보이스 톤을 가지고 다양한 뭐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광고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이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프린트 같은 거, 광고 프린트 같은 경우도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자인만 변형되고 큰 틀은 크게 변형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가이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포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폰트를 진행하고 있고, 뭐 사이즈를 이렇게 뭐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폰트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에서 적용된 일러스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서 이러한 스타일의 일러스트를 우리는 사용을 하고, 적용됐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브랜드를 떠올리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고, 뭐 그림자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톤이 좀 비슷비슷한 이미지끼리,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아우디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가이드인데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엄청 디테일하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우디의 이링 같은 경우를 어떻게 브랜드 가이드에서 보여지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적용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적용 사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이렇게 양옆을 잘랐을 때 이런 정도로 이제 트리밍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돈트의 사례를 추가해서 이렇게 뭐 세로형은 안 되고, 이렇게 인물과 같이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아래에 뭔가 단어랑 같이 연결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컬러 같은 경우도 아우디의 이제 메인 컬러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지면이나 뭐 카탈로그나 뭐 모바일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도 이제 RGB나 HEX, CMYK, 팬톤까지 또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외로 이제 그레이 톤을 아우디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컬러를 사용할 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타이포 같은 경우 폰트도 이렇게 다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포 같은 경우도 굵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트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뭔가 배경을 넣어서도 안 되고 라인으로만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거의 되게 면 분할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을 이렇게 직선으로 딱 떨어지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면을 분할할 때도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딱 보면 이해될 수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우디 이 브랜드 가이드에서 이미지 영역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져가야 될 브랜드 핵심, 그 가치를 좀 정의를 한 다음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용할 브랜드의 사진에서 적용된 모델들은 스타일링은 어때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의를 하고 있고,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러한 스타일을 우리는 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되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지 톤이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네. 동일하고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까지도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모노톤, 네, 모노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컬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도 되게 그냥 얇은 라인의 아이콘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이 아우디에 이제 둥근 이 링에 좀 초점을 둬서 이제 곡선, 이런 애니메이션 커브라고 하는데 이런 커브를 좀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뭐 광고나 이런 걸 했을 때 자동차가 이제 주행했을 때 이런 커브적인 느낌을 이렇게 주려고 이런 식으로 네, 모션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화면에서의 모션 같은 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의를 내리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화면에서 모션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트랜지션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좀다 보여지는 게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모션을 이제 모바일 페이지나 또 영상에서 좀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게그 관련된 사운드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아우디 광고를 할때그성 목소리까지도 가이드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네, 엄청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이대까지도 이 성우의 나이대까지도 네, 적용을 해서 그냥 하나를 뭐 키워서 네, 들려드리면 progressiva, 뭐 이런 식으로 성우 가이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자동차 이제 사운드까지도 예시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것까지도 가이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자세한 거는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쭉한 번씩 보셔도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사이트 기재해 놨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